청년의사로서는 전 여러분 그리고 전말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맨날 구독 좋아요 다 공짜 공짜입니다. 진짜 공짜예요. 전혀 돈 안 받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그 동네에 말이죠 이 자랑을 좀 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삼성 반도체가 30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바로 다리만 건너면 우리 아파트에 다리만 건너면은 거기에 지금 몇백만 300만 250만 평에다가 지금 크게 지금 한 5년 10년 안에 그 완성한다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다 돼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큰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반도체 그 단지를 지난번에 7월 달에 내가 차를 타고 쫙 오는데 비가 쫙 그치면서 소나기가 오면서 무지개 쫙 떴었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 뜬 거를 제가 앞에 그 표지에다 올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국제 수준 2,000불. 우리 반도체에도 좋지만은 제가 원하는 건 반도체는 뭐 당연히 될 거고 그 무지개가 우리 전우들의 국제 수준 2,000달러. 그리고 전투수당 진상규명이 이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뜻을 올렸는데요. 예, 무지개를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찍어내는 건 또 내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인데 정말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 주위에 지금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들이 막 계속 터지고 있는데 같이 이것도 터진다. 나는 확실하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전투수당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그 파월 장병 연합회 여기에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정성길 회장님의 이 사진을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카톡에 올린 걸 제가 캡처해가 올렸는데요. 아주 개구쟁이 같이 생겼죠. 그런데 대단히 정력가시고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도 굉장히 그 정력이 좋고 힘도 좋고 골프도 장 타고 말이죠. 저도 장타 치게 들어가는데 언젠가 한번 붙어보기도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뭐 기운이 좋으시더라고. 펄펄 날아요 아주. 근데 수요일 날이 이제 그 원로의 날이 돼가지고 치는데 이분은 수요일 날 되면 매월 그 매주마다 장성들하고 그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하셔가지고 시간이 수요일 날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주시고 보니까 화요일 날 치시고 하시던데 제가 공채할 기회는 그렇게 없을 거고 이분을 제가 오늘의 그 인물로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회장님 존경하는 회장님을 오늘의 표지임을 올렸는데요. 우리 정성길 회장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네. 포토 정성길 장로 6.25 전쟁 이 앞에 보면은 6.25 전쟁 참전 국가 용사 보훈 국제 외교단체 설립을 했대요. 이거는 외교부의 이제 사단법인 허가를 얻었는지 참전국 용사 보훈 국제 외교단체를 설립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이에요. 정성길 참모장 이게 언제냐면은 2023년 6월 20일이에요. 근데 나 6월 20일은 한참 우리하고 작업할 때인데 이것도 같이 했었나 봐요. 우리보다 뒤에 시작, 우리 4월 달부터 시작했었는데 6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거 오픈을 했어요. 정성길 하산한목자교회 장로 한미자유안보증서센터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 단체에서 기독교계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이구나 이것도 아직까지 6.25 전쟁 참전 국가 용사 보훈단체 용사 보훈 국제 외교단체 설립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것도 계획. 이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월남전 이것만 하는 게 6.25도 같이 또 한다고 하고 계시네요. 단체는 6.25 참전 용사 가족을 돌본다. 6.25 참전 용사 영웅 찾기 후손들에게 장학금 제공 사업 등을 벌린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창립 총회 열고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빠를지 모르죠. 나는 지금 9월 달에, 9월 1일 창립총회를 지금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서류가 다 됐어요. 서류 다 돼. 마지막에 지금 사학계획만 좀 손보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바로 지금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다음 주에는, 보훈부에 가가지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검토 특별한 거 없으면 바로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정장로는 그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은 보훈이라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복과 희망을 기꺼이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창립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월남진 삼전용사회가 우선이죠. 6.25 삼전용사회는 정석일 우리 회장님 6.25 삼전용사회는 분명히 아닌데 이분이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이 외교단체잖아요. 이거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이거는 외교단체예요. 외교부에 이제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월남에도 잘하고 월남어 교관을 뭐 4년간인가 했으니까 월남어는 아주 도사 박사죠. 영어도 박사고 영어 이제 미국 그 가서 그 박사까지 받고 온 영어 박사니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훌륭하신 분인데 외교 영어 이런 게 이게 전공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나는 유튜브가 전공이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잠깐요. 그래서 오늘에 이걸 올렸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우리 정성희 회장님이, 한미안보자유정책센터의 사무총장을 하시고 있고, 6.25 이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핵심이 되고, 그 뭐 6.25는 뭐, 6.25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월차는 이제 17만 5천 명 정도 남아있고, 그 합치면 그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참전용사가 한 20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립유공자는 아까 뉴스에 보니까 9명이 남아있더라고, 9명. 응? 8명이 한국에 있고, 이제 일본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을 이번에 모셔왔더라고요. 100세더라고요, 100세. 그래서 9명인데, 이제 언젠가는 6.25도 이제 9명,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또 월참도 우리 9명 남을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보훈단체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보훈단체가 되려고 그러면은, 보훈단체는 말이죠. 자유우파를 위한, 제복 입은 사람들이 보훈단체가, 자유우방, 제복 입은 보훈단체고, 민주화 보훈단체하고, 제복 입은 보훈단체하고는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민주화 유공단체는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이 뭐야, 다 마찬가지. 사회주의, 자유우파에 한거하거나 해가지고서 뭐 민주주의를 뭐, 무슨, 발전시킨다, 이런 뜻에서, 민주보훈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뭐, 민주보훈단체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보훈단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지향하는, 응? 사회주의 지향하는. 근데, 우리, 자유보훈단체는, 제복 입은 보훈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우리 보수의 그 가장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뭐 민주 유공자들 민주 대통령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 일은 얼마나 그만큼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88 오렌페아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저는, 이, 갑자기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 지금, 어디, 김영삼이나 김대중, 노무현이가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까? 벌어놓은 말이, 그 양반들 다 쓰는데 전문이야, 다 날리는데 전문이고, 김영삼이가 IMF 만들고 말이죠. 김대중이가 말이죠. 일본하고 그거 하고. 지금, 문재인이도 말이죠. 얼마나 지금 국가, 국고를 총내놓고 빚을 얼마나 지어놨습니까? 막 퍼주고 말이죠.
뭐, 퍼 줘가지고서 인심이려고 표 얻는 건 좋지만은 국가를 망하게 하잖아. 예? 그런 식의 그 박정희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 우파 안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예, 뭐,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불과 뭐,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우주, 그 우물 안에, 우물 안에 그, 개구리 한 마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말이죠. 온 방죽을 흐리듯이 말이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장관이 말이죠. 아주 그 우습게 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단체장들도 말이죠. 좌파에 말이죠. 매달려가지고 좌파 눈치 보고 좌파, 그, 저기, 뭐야, 어? 뭐 경찰위원이 이런 데 붙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죄가나 말이죠. 감추려 하고. 이런 지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절대 우리, 특별법, 파월 단체가, 보훈단체, 정상적인 보훈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보훈단체가 된다 그러면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큰 소리도 치기 어렵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도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그 파월 장병 우리 연합회가 설립을 앞두고 내가 행사를 어떤 걸 해야 되나 하고 쭉 보니까 9월 1일에는 우리가 창립 총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용산 호텔에서 9월 11일 날은 파월 출국 59주년 부산항 부두에서 해야 될 거고 10월 1일은 국군날 행사 파월 국가를 초청을 해야 될 거고 11월 11일이라는 미래의 신문 우리 전후 파월 방송국을 그 개국해야 될 거고 12월 달에는 파월 보훈 단체장들 친목회를 우리가 주최를 해야 될 거고 12월 달에는 또 말 안에 파월 특별법 제정을 그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저기 뭐야 그 제정안을 법률안을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다가 국회 상정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금년 안에 일단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가면은 3월 23일 날이 주월 한국군 철군 51주년이래요. 그래서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데서 또 행사돼요. 4월 20몇일은 앙케패스 승전 52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것도 전쟁기념관에서 해야 될 거냐 서울 현충원에 우리 전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행사라든지 또 6월 6일 날은 우리 저 현충일 날에는 베트남 재향군인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베트남하고도 이제 서로 상호 교류 협력하는 그런 그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야 될 거고 지금 계획입니다. 7월 달에는 파월 단체 특별법을 정부안을 하든지 국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금년 안 되면 내년에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공급 단체가 돼야 돼. 파월 특별법을 만들어야 그 법으로 우리가 파월 단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법이 파월 단체 유공자법이 없어요. 참전 유공자법, 유교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단독 유공자법을 어떻게든지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순까지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 단체도 파월 연합회라는 공급 단체도 우리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이 행사를 해야 될 거. 그런 공청회라든지 그런 뭐 무슨 발표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9월 11일 되면 파월 우리 출국한 지 60주년, 내년이면 60주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64년도 9월 11일 날 부산항 3부도 출항을 했는데요. 이제 2024년도 9월 11일이 되면 출항한 지 딱 60주년이 돼요. 그 60주년 기념 행사도 부산항 3부도에서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국군날, 그 10월 1일 국군날에는 파월 국가들을 초청을 하는 것이,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10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 되면 미래, 우리 저 전후방송, 전후방송도 내가 전부 이 사단법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나는 거기에 뭐, 모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그 파월 장병 연합회 신문,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그, 들어온 수익도 전부 다 그렇게 넘길 계획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내년 중에 파월 보훈단체장들 침묵회도 또 한번 해야 되고, 서로가 침묵을 가끔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 하려고 보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알려야 돼. 국제적으로도 알리고 국내적으로 알리고 우리 행사를 파월 장병들의 행사가 지금 전혀 없어요. 해도 아주 그 한 구석 구팅에서 뭐 앙케패스 뭐 기념께 또 그날 되면은 그냥 아주 규팅에서 어느 신문 한 페이지도 안 나오는 그런 행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그 성전한 그런 걸 아주 자랑스러운 역 그런 것도 말이죠. 물론 희생은 컸지만은 그래도 여튼 이게 성전한 거 아닙니까?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국가적으로 행사하는 전부 숨어서 무슨 뭐 죄지은 사람들처럼 행사 이런 거를 당당하게 파월 장병들이 명예를 살리고 하는 이런 당당한 행사들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곳곳에서 수시로 이루어져야 우리 파월 장병들의 공적을 알리게 되고 파월 장병들의 법이 필요한 법을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파월 장병들에 대한 그 희생이나 헌신이나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이런 것들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 안 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말이지 좀 알아봐주라 우리가 저기 고생했다 우리가 뭐 돈 벌어왔다 아무리 뭐 카톡이나 뭐 문자로 날려봤자 그 뭐 저 유튜브 조금 날려봤자 그거 시도 안 맥혀요. 제대로 우리가 행사를 당당하게 국군의 날에 말이야 베트남 참전국 말이야 호주 뉴질랜드 필립 뭐 저 태국 막 이거 불러가지고 베트남 참전국 저기 저 뭐야 그 전우들 뭐 장성급들 막 이렇게 뭐 또 사령들이라도 막 공로 있고 무공 수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 교류 협력했던 사람들 이 그 당시 사령관 한 사람들 주월 그 한국군 사령관도 다 돌아가셨지만은 살아있는 장군들 그리고 그 미군이나 태국이나 월 저기 필리핀이나 호주나 뉴질랜드의 그 저 참전국 사령관들 이런 사람 다 살아있는지 거기 알아가지고 초청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가 월남전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국민한테 우선. 그리고 그런 걸 알리지 않고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이게 장문이나 장성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크게 우리 또 정성길 대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잘하지 베트남어도 잘하지 이러니까 이게 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뛰고 장성군들하고도 교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외향적으로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정부 대국회 대외국 대군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하면 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베트남 오빠들 살아있다 오빠는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빠들이 다 죽었다 죽은 사람인지 알 수도 없다 어디 있는지 어디 처박혔는지 뭐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미 대사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뭐 저기 우리 사병단체장들은 보훈단체장들은 사병 출신들은 말이죠 외향적이 아니고 내향적이야 외부적으로 뭐 나가서 하려니까 뭐 계급적으로 잘리지 뭐 모든 게 모질이니까 앞으로는 밖으로는 못 나오고 안에서 내 방한 통수야 안에서 전우들한테 등이나 쳐먹고 말 신문이나 팔아먹고 그저 배지나 팔아먹고 뭐 맞아 복장이나 팔아먹고 돈 받아가지고서 떼먹고 등치고 말이죠. 무슨 뭐, 에어컨 같은 거 뭐 고치라고 뭐 3, 4억씩 내산 나오면 막 다 떼먹고 말이야. 이런 짓들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보험주나 대통령실에도 다 알아요. 다 보고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저놈들 진짜 행패하는 놈들이구나. 어디서 양아치 같은 놈들 앉아가지고 보험단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양아치 단체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서 월남전 참전했다 말하기가 창피해. 월남전 참전했다는 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 왜 부끄럽습니까? 누가 부끄럽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까? 몇몇 그 보훈단체장들 도둑질 해먹고 영창 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보훈단체가 완전히 지금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미래, 우리 파월 장병 연합회인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습니다. 우리 정성길 대령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서고, 내가 나서고, 둘이서 합치면은 장성급 대해외, 국회, 대통령실, 뭐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통해요. 전부 여러분들은 저하고 통하면 돼.
제하고 통해서 여기 뒷바라지만 잘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8월달 안에 보훈부의 검토가 끝나면 9월달 안에 승인이 날 거다.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승인이 난다. 그래서 승인이 나고 바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10월달부터는 행사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금년 내에 특별법을 국회나 정부안이나 해서는 상정을 해야 된다. 그래 상정해가지고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나면은 바로 공공단체를 위한 그 사단법인 특별법 파월 양병 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하도록 국회나 정부하고 상해 협조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금년 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10일이면 총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몇 개월 사실 4월 우리가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5월 6월 7월 8월 8월 13일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인수 받아가지고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차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거의 다 됐어요. 근데 그 4개월 3개월 동안 좀 허비했지만 그동안에도 모든 노하우 그동안에 점검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할 거 사전에 이제 하면 점검하는 그런 필요한 시간이었고 또 필요한 그런 타이 또 억지 세상 만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8월 8일 입추가 지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8월 8일 입추가 지난 즉시 지금 만사가 모든 일 착착착착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8월 8일부터 9월 8일, 10월 8일, 10월 한 7일까지 안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들의 관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돈도 어느 정도 좀 준비 다 돼 있고 회원들만 조금 유료 회원들이 좀 부족해. 유료 회원들이 부족한데 유료 회원 부족해도 그것도 또 옛날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회원은 이미 다 유료 회원으로 이제 한 20명, 우리 100명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165명이 지금 제출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회원 등록은 77번으로 끝났지만은 그 정도면 나머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 돼요. 절대 뭐 박정희를 욕하고 전두환을 욕하고 뭐 지만호의를 욕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후로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법인에서 그렇게 행동하신 분들을 체크하는 어떤 법안을 그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도록 하는 법안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체크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지 어디서 한두 명의 미꾸라지가 방중물을 흐른다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후가 아니에요. 전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중상.